우리 결혼하자.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용이 제대로 키울 수 있어. 오빠도 엄마 없이 자랐잖아. 아버지도 매일 나돌아다니셨다며. 우리 용이도 오빠처럼 키울 거야? 그럼 안 되는데. 그럼 커서 나처럼 되는데. 그러니까. 오빠도 엄마 아빠 제대로 된 가정에서 못 자랐는데 우리 용이까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. 아 그렇긴 한데 넌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잖아. 맨날 애 떼놓고 놀러나 다닐 거면서. 이젠 안 그런다니까. 오빠랑 결혼하고 회장님 손자며느리로 살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지. 나도 이제 손 털었다니까.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? 빨랑 말해. 내가 결혼 체질이 아니라서. 나 용이 데리고 미국으로 확 가버린다. 아무도 못 찾는 대로. 야! 농담 아니거든. 내일까지 생각해. 야, 야, 야. 뭐가 뛰면 모두 뛴다고. 아. 이번엔 저쪽이 미국 가나? 사과를 못한 게 누구 때문인데. 우리 오빠만 살아있었어도 그 후에라도 가서 사과했을 거예요. 오빠를 죽인 게 누군데요? 그럼 50분 일찍 데려왔으면 살렸잖아요. 그때까지 뭐 하다가 50분이나 늦게 데려와 놓고 왜 우리한테 전부 책임을 떠넘기는데요? 그건 장 회장님 과실이에요. 병원에 늦게 데려온 과실. 우리 오빠는 우리한테 잘못이 없다고요. 그것은 거짓입니다. 명백히 저의 잘못이었습니다. 오늘 동할머니한테 편지 보여드렸어요. 수경이도 왔었고요. 그래? 많이 우시더라고요. 온전히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.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. 당신도 이제 마음에 짐 덜세요. 짐 덜었어. 김정수를 용서하면서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었어. 이제 그 일 가슴에 묻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리 와. 넌 왜 왔어, 이 배신자 새끼야. 내 눈에 띄지 말라 그랬지? 아, 저 회장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안 나가? 아, 회장님 쫓아내셔도 전 올 거예요. 아, 야! 이 새끼, 이 새끼 저 빨리 내 쫓아. 아,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다시 회장할 거야. 성태는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 그래. 그리고 결제할 거 있으면 다 나한테 가져가. 예. 그래. 아니, 이제 회장님 보셔도 잘 모르실 텐데요. 아 그냥 장 회장 보고 보라고 하시죠. 야 이놈의 새끼! 이놈의 새끼! 나가! 아 진짜. 아, 어떻게 된 겁니까? 오늘부터 양 회장님이 출근을 하셨습니다. 회장님을 자르라고 하셨다는데요? 알아. 근데 할 일이 많아서 할 건 해놓게. 빅뉴스가 있어, 빅뉴스. 네? 뭐요? 모르지? 유은주 아직 미국 안 간 거. 네?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니까. 에? 지금 장성태 회장, 양 회장님하고 완전 의절하게 생기고. 그럼 유은주가 지금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? 그
그렇다니까. 내가 아주 정확한 소식통이에요. 여기 그쪽 패밀리들이 아주 우글우글 해가지고.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다 데리고 한번 와. 매상 좀 올려줘. 아, 예. 알았습니다. 예. 유 과장님 미국 안 가셨대요? 어. 아, 결국 안 갔군. 그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진 건가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, 아닙니다. 제 웹툰 얘기예요. 삼촌은 내 사위. 좋아요. 이대로 하면 되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... 왜요? 급한 일이에요? 나 회의 들어가 봐야 되는데. 아, 아닙니다. 들어가세요. 나가시죠. 하긴 어차피 그만둔 사람인데 뭘. 네 부담을 덜어주려고 미리 적어왔다. 예단, 예물, 혼수. 큰며느리랑 비교되지 않을 적당한 선에서 했으니까 참고하렴. 부담 갖지는 말고. 너 이거 보이니? 내 신랑이 임신했다고 나 먹으라고 사왔더라. 내 아들 죽여놓고 내 가슴 갈갈이 찢어놓고 왜 날 구박해? 또 저 괴롭히려 보신 거예요? 저 자몽들고요? 어. 너 다 처먹으라고. 너네 실컷 처먹으라고. 네가 다 처먹어. 다 처먹어. 다 처먹고 내 아들 살려내. 네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다 처먹으라고 다. 하고 그 사람 그때 너무 많이 괴로워했어요. 죽은 그날도 저랑 산부인과에 갔을 때 누군가의 실수로 아이를 잃었다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 괴로워했어요. 죽는 그날까지 그 사람 그 문제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. 핑계 돌리지 마. 넌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날 사고 원인은 너야. 그 여잔 안 돼요. 박상무님한테 도움될 여자도 아니고. 그래도 용이 엄마잖아요. 아, 우리 용이는 나처럼 크면 안 되는데. 딱 보면 몰라요? 개꼬리 10년 묵어도 여꼬리 안 된다고 남자들만 보면 눈이 좀 살살 흘리고 속개나 썩으실 텐데. 그러지 말고 경숙이랑 합쳐요. 아직 경숙이 좋아하시잖아요. 우린 안 된다니까요. 사정 들어서 다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정이냐고요. 그거죠. 그래도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어딨어요. 살다 보면 다 잊혀진답니다. 사랑을 선택하세요.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게?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군 그래? 응?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? 저도 잘... 이 내용은 장 회장이 추진한 거라서요.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? 그래, 가서 물어봐라. 그럼 이 내용은 응? 어떻게 할까요? 이것도 가서 물어볼까요?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요. 회장님한테 가셔서 이대로 하시면 된다고 하세요. 예. 장 회장이 결재해줬습니다. 어, 그래? 이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가만. 내가 성태한테 결제를 받는 거야? 그런 것 같은데요. 나 이런!
안 되겠다. 회장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. 정경련 회의가 언제지? 어떡할 거야? 나랑 살 거야 말 거야? 결혼 안 해주면 용희 데리고 미국 간다고 그랬지? 대답해, 어떡할래? 용희까지 오빠처럼 만들 거냐고. 저기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 컸더라고. 이 정도면 반듯한 거 아니야? 뭐? 오빠. 아, 나 누굴 책임지고 그러는 타입 아닌데. 나 무한 무책임주의를 추구하는데. 네가 날 책임질 거면 지고. 좋아. 그럼 내가 책임질게. 약속. 그동안 널 많이 원망했어. 네가 내 아들 죽게 했다고. 너라도 미워해야 내 분이 풀렸어. 이제 나 알았다. 내 아들을 고통 속에 죽게 한 사람 나란 거. 그동안 너 원망한 거 네 탓하며 너한테 못된 짓 한 거 미안하다.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못된 짓 생각하면 이 한마디로 해결 안 될 거 안다.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가 마음을 풀어주면 좋겠다. 갑자기 왜요? 몰라요.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. 오빠도 회장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. 난 속초로 캔디 아빠 해남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. 아가씨, 이건 양 회장님이 한 게 분명해요. 우리 집안을 보복하는 거라고요.